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한국 관상 생물 협회와 아쿠아 프로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서 이벤트 당첨됐던 거 아시죠? 벤타 받으러 갔어요. 14번 당첨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타를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 베타들이 이 앞쪽 베타들이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뒤쪽에 저희가 베타들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걸 베타들을 이렇게 모아두기 위해서 저희가 받침대도 하나 사왔거든요. 이렇게 받침대까지 이렇게 까서 기존 30큐브에 30큐브 받침대 쓰고 요 받침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무한수 어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 베타 어항은 무한수로 저희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세팅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베타 어항에는 요 운송수초 요거를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조금 세팅해주고, 그리고 저희 수초 어항의 자랑이죠. 피나티피다. 네. 요거 빨갛게 이렇게 올라온 요거를 좀 뜯어서 좀 같이 넣어줄 생각입니다. 한번 세팅해 볼게요. 네. 와. 자, 기존에 있던 30큐브 받침대랑 새로 사온 게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서부터. 교체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DK가 이제 레이아웃까지 이제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초를 넣으려고 했는데 수초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어항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만 세팅을 했습니다. 조명까지 설치하니까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타와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에 당첨됐던 베타들을 섞어서 이렇게 좀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요거는 사용하지 않대요. 여기 있는 베타들은 저희 수초왕으로 저희 수초왕 두 개의 수초왕에 넣고 다른 또 작은 어항들에 이렇게 넣기로 했습니다. 네. 멋있어요. 자,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먹이를 한번 줘볼 텐데요. 저희는 베타어항에는 요 그로비타 제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요거는 무환수 여과기 없이 진행되어지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업로드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타어항 세팅기의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Cuá! ¡Chua, yo! Animolo TV